오늘 뜨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귀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모이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분간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로 준비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셨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구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시간 삼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방해가 되는 모든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정결하셔서 오직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데서 이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사랑하며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를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나의 정말 진정을 벗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하여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깨어진 신령들이 치유한 행복을 경험하며 자유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도 끝까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출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불어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옵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귀한 정성을 모아 거룩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물질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붙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채워짐으로 기뻐하는 것 이전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또한 물질이 필요하오니 필요한 물질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22-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식구들일 거예요. 식구들과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가족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나이비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귀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대단히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와도 받지 마시고요. 누가 찾아와도 나가지 마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얘기하면 괜히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런 학생과 같은 반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전교 1등 나온 건 쉽지 않아요. 3년 내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여기 앉아있어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솔직히 항상 전교 1등을 저는 양보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교 2등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틀린 것에 집중합니다. 왜 틀렸을까? 틀린 것을 곱씹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틀린 걸 기록하고 계속 되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벌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맞는 것에 집중합니다. 50문제가 있으면 내가 맞는 것, 이것만 찾아요. 야, 내가 이것도 맞았네. 내가 저것도 맞았네. 시험 잘 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나간 시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 때 그때에 지난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실수하지 않고 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 진단을 잘 못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거죠. 반성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왜 멸망입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범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은 이러저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안정을 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안위와 안정된 삶을 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께도 가서 절하고 또 이방 신상 앞에도 엎드려 절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그러면서 당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에는 항상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좀처럼 교만함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바벨론이 부강하고 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좀 열악하고 힘들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긴 세월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해 주시면, 해방시켜 주시면 이제 돌아가서는 결코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겠다.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듭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저 규정도 행해야 돼. A라는 율법을 지키려면 B라는 규정을 지켜야 돼. 그래서 B라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B라는 규정을 잘 지켜야 A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B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C라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D, E, F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과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조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이란 율법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목조목 전통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전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이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예수가 북부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가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도 먹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게 궁금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파견합니다. 그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섞여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글쎄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시장을 갔다가 나와 부딪힌 사람, 나와 대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여라도 부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깨끗하게 자기 몸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탁 앞에 앉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정교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규정을,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따르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떠받드는 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외식하는다. 아주 강한 어조로 저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 옛날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너희들은 저지르고 있다. 주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들의 이 형식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돈이나 물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 공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물질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다 라고 외치면 그 물질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아주 교묘하게 부모 공양을 거부하는 이런 길을 열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부모님께 소고기 사드려야겠죠. 그런데 사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돈으로 내가 오래전부터 백화점에서 받았던 명품 백을 사야 돼. 그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소고기 사드려야 하는 이 돈을 소고기 안 사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명품 백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시간을 좀 두고 안 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들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차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죠. 저들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행동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알아서 걸르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깨끗하고 좋은 것만 보면 너희의 삶이 바뀌고 너희가 좋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너희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 배설물인 것이고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다. 이걸 비유 삼아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 악한 생각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기타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만든 전통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초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내면 내가 행복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 이 낙관론이 끊임없이 인간을 되도 않는 수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거 잘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계속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정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시장에 다녀오면 혹시라도 시장에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봐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서 그야말로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는 이런 규정들은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근거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 주변 물타이 치기라고 얘기합니다. The fencing around Torah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주변에 물타리를 치는 이게 전통인 것입니다. 말씀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했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죠.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강제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고 옥죄였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까지 만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정죄가 생겼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지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그 알량한 전통 좀 지켰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는 이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떳떳하게 그게 빡빡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장로들 전통만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전통의 조항 하나하나에 목을 매고 그래서 막 해석을 시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로 쟁쟁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만과 정죄와 형식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이상한 삶을 만들어냈던 결과는 외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외식하다가 멸망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 때문에 또다시 외식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내면세계.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세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내가, 죄를 가득 안고 있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의 좋은 것만 취하면 우리가 근사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한 낙관론에 취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의 실체인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요. 제도를 만들고, 룰을 만들고, 목사의 임기는 몇 년이다, 장로의 임기는 몇 년이다, 교회 재정의 몇 퍼센트는 선교에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열과 성을 담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들리는 소문은 이 교회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졌다, 저 교회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계속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선하고 뭐 그렇게 완벽한 제도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져도, 아무리 탁월한 제도를 가져도 인간이 계속 그런 죄성이 가득한 존재, 이걸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개혁도, 그 어떠한 건강한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린 그걸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나는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여서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그럽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딱 하나,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고 날마다 연약한 나를,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풍성한 삶.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내가 꿈꾸는 풍성한 삶을 위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의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식상하십니까? 많이 들어서 감동도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내가 꿈꾸는 행복과 소망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갱신을 꿈꾼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주님을 꼭 붙드세요.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성 가득한 내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 떠도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꼭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진정한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영광을 받으셨소서. 일하여 주셨소서. 행하여 주셨소서. 주님 영광 받으셨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금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떨고 있고 확진자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경기가 위축됨으로 말미암아서 비즈니스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속히 바이러스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려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 교만과 죄악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이 바이러스를 주님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구가 못 닦고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위축되어서 엄두리 시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지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삶의 신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는 유일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놓고 방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꼭 끌어안아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공포감도 떨고 있고, 또한 경기가 위축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속히 퇴치시켜 주셔서 사회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분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에서 제시하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긴장 주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거 했군요. 주보는 그 저희 공동 카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가운데,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있는 기도회나 예배는 현행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세나이트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반부터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고, 수요일 저녁 7시간, 토요일 새벽 6시에는 이곳에서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오시면 성가대석에도 앉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 2m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 모임은 그냥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이 또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주중 모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헌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의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은 저희들은 지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헌금을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헌금은 가족들끼리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지양하는 것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상 마치고요. 시간 다 같이 나눠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 연약한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